자, 여러분 블라디 왔습니다. 아, 오, 야 블라디 춥다. 블라디 추워. 아, 여기 또 북쪽이니까. 여기 내 친구입니다. 야, 이쁘다. 가장 가까운 유럽이잖아요, 한국에서. 오. 여기는 아로바트 공원. 예술거리래, 예술거리. 네가 먹기 좋게 다듬어. 그 안에도 보셔봐라. 빵이 약간 쿠키 같은데? 아니야. 이게 뭐 블라디보스토크 뭐 공원 그런 형 느낌의 장소이고, 오늘 좀 바람 안 불고 바다가 좀 잔잔하네요. 조금 덜 춥네. 바람이 확실히 안 부니까. 블라디보스토크 비둘기들 식사 시간. 우와. 어마어마하네. 야, 이래 급식 먹네 지금. 저 호텔에 들어가는 골목이거든요. 근데 뭐 이제 무서운 형아들이 뭐 손짓할 것 같은 그런. 아, 여기는 술을 파는 데네 또. 왠지 무서운 형아들이 나올 것 같아. 오늘 제가 묵은 호텔입니다. 아지트라는 곳인데요. 왠지 좀 역사와 전통이 있을 것 같은, 좀 건물이 좀 오래돼 보이긴 한데,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 거의 엘리베이터가 여긴 거의 없어요, 건물들이. 그래서 그걸 계단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데, 아, 여기 보면 한글로 써져 있네요. 네. 자, 여러분, 제가 첫째 날은 햄버거에 맥주로 식사를 끝냈거든요. 두 번째 날은 러시아식 팬케이크. 여기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꽤 유명한 곳이더라고요. 보시면 여기 한글로 메뉴가 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. 저는 이 모든 모듬을 시켜볼 겁니다. 자, 이틀째 혼밥. 여기 러시아 전통 팬케이크 그 전문점인데요. 러시아식 팬케이크를 시켰는데, 이거 뭐 좀 세트로 다양하게 시켜봤어요. 뭐 이제 날도 보이고, 뭐 연어, 그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한번 열어볼게요. 그리고 자스민 차.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감귤 주스랑 좀 비슷한 맛이 나요. 2인용인가 봐요. 혼자 먹으니까. 혼자 먹으면 1인분이지 뭘. 부드럽다. 팬케이크. 짭짤하다. 바삭함이 좀 느껴지는데 상당히 짭짤합니다. 조금씩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오셔서 보실 건데 조금 잘라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너무 크게 먹으면 좀 짜네요. 이 정도 크기로 좀 잘라 드세요.
아름다워서 톡톡 터져요. 또 재미가 있네. 처음 먹어본 음식이라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. 뭐 좀 먹다 익숙해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크림 소스하고 크림치즈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살은 좀 연어살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. 이것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네, 부드럽고 좀 크리미한 맛은 있는데 좀 짜요. 아, 물 많이 먹을 것 같다. 아까 알보다 이게 좀 더 짜네. 근데 맛은 괜찮은 것 같아. 부드럽고 조금씩 조금씩 좀 드시는 거죠. 추천합니다. 혹시 오실 분들은 차도 한잔 해볼게요. 자스민 차입니다. 아 이거 좀 약간 좀 달달한 그 팬케이크하고 차하고 좀 어울리네. 어우 깊다 이거. 아 풍미가 막 깊은 이거보다 맛이 되게 깊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쓱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어떤 깊은 그런 맛보다 혀에서 목구멍으로 착탁 넘어갈 때 그때 그 살짝 자극하는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. 러시아 인형들 기념품들 파는 가게. 이건 뭐지? 야 술병. 공예품 같은데 수공예품. 뭐 광고 그린 것 같은데 이 남자 어딜 보고 있는 거야? 저 작업물을 보고 있는 거야? 아니면 다른? 아. 자 여러분 팬케이크를 먹었는데 팬케이크만으로 조금 만족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라면 집이 또 하나 보이네요. 라면 한 그릇 하고 갈까요? 킹크랩 라면하고 콜라 하나 시켰는데. 49루블 거의 1000루블인데 가격은 좀 있네요. 네, 하나 약 2만원 정도? 일단 음식 퀄리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모양은 제법 나오는데 킹크랩 살이 좀 들어갔고 이게 2만원이면 조금 꼼새우도 하나 들어갔네. 김치 대신 생채소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얼큰함이 있어요. 아, 좀 시원함도 좀 있고. 아. 생쪽파하고 고추 들어간 게 좀 많이 좀 작용을 하네요. 게살도. 근데 맛은 괜찮네요. 근데 킹크랩이 원래 좀 비싸겠지만 근데 이 정도 양 들어가서 한 2만 원 되면은 좀 비싼 감 좀 있어요. 맛은 괜찮습니다. 근데 곰새우가 들어갔는데 곰새우는 이따가 블라디포차 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먹어볼 거거든요. 그럼 그때 좀 다루도록 할게요.
김치가 좀 없어서 아쉽긴 한데. 아, 고추가 나중에 좀 더 우러나면서 국물 맛이 더 좋아지네, 확실히. 야, 나 근데 수염 없어지니까 얼굴 살이 더 쪄 보인다. 와. 자, 킹크랩에 다리 하나 더. 맛은 있네. 맛은 확실히 있어. 아우, 잘 먹었네요. 여러분, 제가 가격이 조금 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던 게, 사실 우리나라는 그 라면을 한 2만원대 되면 안 먹잖아요. 좀 비싸다. 그 이유인 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여기서 좀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을 텐데, 맛은 확실히 좋습니다. 근데 그 라면을 거의 한 2만원 가까이 되게 먹기에는 조금 아깝긴 합니다.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자. 오우. 얼큰 개운한 라면 한 그릇 먹고 땀 흘리고 밖에 나오니까 이제 또 막 시원했다. 또 추워지네 또. 아, 여러분들, 자, 2일차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